감정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자기 확장 모델은 사랑에 대한 마음은 이론 중에 하나다. 나는 복잡한 주제를 포괄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싶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하지만 자신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랑에 빠지겠다고 생각한다면 오랜 시간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다. 호르몬이 당신을 흥분시킬 것이고 상대방과의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당신도 그들은 에너지를 얻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점점 더 알게 되고 관계가 지속되면서 두 개의 원은 계속해서 합쳐지고 커진다. 물론 시작할 때처럼 빠르게 진행되진 않겠지만 여전히 얻는 것이 많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자기 확장이 멈춘다면 그때부터 상황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두 사람의 관계에 발전이 없고 점점 멀어져가는 커플의 경우에 두 원은 서로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어떤 커플은 이별을 하거나 소닥고듯이 나란히 따로 살아간다.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결과는 종종 비극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자기 확장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개의 자아가 더 발전할 때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케필라노 협곡의 흔들리는 다리로 돌아가 보자. 아스 아른과 도널드 더튼이 여기서 발견한 것은 흥분되는 상황이 사람을 보다 감정적으로 수용적인 상태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다. 남자들의 인재는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느낀 스릴과 긴장감을 다리 때문이 아닌 젊은 여자와의 만남 덕분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효과는 다소 밋밋한 나무다리 위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한 다리에서 남자들은 특별히 예민한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 이 두 연구자의 발견은 수많은 후속 연구와 더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입증이 되었다. 큐피드의 화살이 우리를 쏘자마자 뇌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기억한다면 다리 실험의 결과는 지극히 타당하게 느껴진다. 신나는 경험은 도파민의 방출로 이어진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당신이 그 스릴감을 좋아한다면 말이다. 현수계를 걷는 남자들의 가슴속은 미묘하게 살짝 동요였고 이들의 뇌는 그것을 사랑의 감정이라 착각했다. 그토록 많은 남자가 전화기를 집어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커플이라면 이 같은 통찰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가 있다. 무언가를 얻어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수년간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경험한다면 동그라미를 확장시킨 데 성공할 수가 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흥분과 즐거움은 우리 마음의 사랑의 나비를 다시 불러들인다. 이에 대한 연구에서 커플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앞으로 70일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즐거운 활동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그룹에 속한 커플들은 흥미진진하다고 여길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했다. 반면에 대조그룹의 커플들은 즐겁기는 하지만 흥분되지는 않는 것, 영화를 보거나 교회에 가는 일을 이해했다. 그런데 실제로 신나는 경험을 함께한 커플들이 그 후에 관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콘서트나 극장 가기, 스키나 댄스 활동 등 이들이 선택한 활동은 큰 모험은 아니었지만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했다. 그저 가끔씩 정기적으로 안전지역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괜찮다. 탱고 선생님의 댄스 스텝을 흉내내거나 흔들리는 현수교 위를 걸어서 등산을 하기만 해도 우리 은혜는 거기서 오는 흥분을 가슴 설레는 나비의 귀환으로 해석한다. 그러니 케필라노 협곡에 있는 다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방문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일과를 방해하는 신나는 경험과는 별개로 서로의 자아를 확장시키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제스처도 있다. 몇 년 전 연구원 존 고트먼과 로버트 레벤스는 워싱턴 대학 캠퍼스의 건물을 수락학 연구를 위한 조그마한 호텔로 개조하고 신혼부부들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24시간 보내도록 했다. 가끔씩
안전지역을 벗어나는 것만은 괜찮다고 탱고 선생님의 댄스 승리를 흉내내거나 흔들리는 현수기를 관찰 기간 동안에 연구원들은 각 커플이 상대의 제안에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서 새해에 관심이 많은 올해는 라일라와 함께 호텔 방의 작은 발코니에서 아침을 먹으며 세사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저건 울새 같은데 들어봐. 그는 흥분해서 외치며 자신의 관심사에 응답해줄 상대의 반응을 기다렸다. 원래 아내 라일라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다. 그가 어떻게 세서를 알아듣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심원해서 고개를 들지도 않고 응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순간에도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깊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랑의 연구소에 머무른 지 6년 만에 결별한 부부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3번의 제안에 1번 정도만 반응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커플의 경우 평균 86%의 반응을 보였다. 당신은 새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새해는 중요한 존재다. 울음소리로 울새를 구분하는 것은 그의 특기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상대의 제안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보태고 같은 주제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작은 규모이지만은 자기 확장과 더불어 두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의 하나다. 중의 하나다. 이와 관련해서 5대 1의 법칙도 유행하다. 사실 다툼 없는 사랑이란 없다. 치약 뚜껑을 쓰고 닿지 않는 문제나 싱크대나 접시를 쌓아두는 문제, 섹스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등등등의 불일치가 있기 마련이다. 5대 1 법칙이란 하나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부정적으로 부딪힌 일이 있다면 그 경험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섯 번은 좋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측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것을 감지하게 되면 뇌 안의 경고음이 빠르게 울린다. 반면에 긍정적인 것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간과하기도 한다. 5대 1의 불평등한 비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랫동안 사랑을 유지해온 커플 또한 종종 말다툼을 한다. 하지만은 100여 개가 날아다니는 싸움을 하더라도 나중에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관계를 이어나간다. 상호작용은 포용일 수도 있고 서로를 정말로 짜증나게 하는 열띤 토론이나 논쟁을 두고 한바탕 즐겁게 웃음을 터뜨리는 일일 수도 있다. 자기 확장이란 건설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반응 후에 필요한 긍정적인 반응이 정확하게 다섯 개인지 세 개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균형을 이루려면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법칙이 중요한 것이다. 긍정적인 작은 반응이 거듭하여서 전체적인 변화를 만든다. 하지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열쇠는 단지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홀로 성장할 수 있다. 아무리 서로 겹치는 삶을 산다 해도 사랑을 유지하는 우리는 언제나 두 개의 나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과 혼자 있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서 별도의 행동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커플도 있다. 하지만 개인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에서의 느낌과 생각,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 만약에 상대도 같은 행동을 한다면 집안에 부는 신선한 바람은 배가 될 것이다. 연애 초기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이런 신선함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한 새로운 것에서 무언가를 얻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파트너의 성공을 축하하세요. 라고 라론 교수는 말한다. 이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상대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밑바닥에 추락해 있는 상대를 돕는 일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반대는 어떤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같이 즐기고 그가 그 성공을 충분히 만끽하도록 해주는가? 만약에 두 사람이 함께하는 동안에 자신이 정말로 잘하는 영역에서 빛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주고 서로가 하는 일을 지켜본다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던 우리 연애는 두 사람이 겹치면서 이뤄낸 멋진 문을 기억하고 그거를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에 덧붙일 것이다. 기회가 있다면 파트너가 일하는 곳에 하루쯤 동행하거나 파트너의 취미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라.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하는 감정은 없다. 사랑에 빠진 처음 몇 시간이나 몇주 동안의 감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셰익스피어 같은 낭만주의자조차도 흔들리는 현수교 위에 영원히 서 있는 듯한 감정을 느껴야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서도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인 행복과 건강, 삶의 만족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빠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질이 박탈당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대단한 사랑의 느낌을 받는다 해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한 걸음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된다. 가끔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고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는 것, 간단히 말해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확장할 수가 있다면 우리 연애는 편안하게 날갯짓을 하는 나비의 느낌을 보상해준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종종 느끼는 압박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사랑이 시작될 무렵에는 그 감정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가?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랑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것 또한 감사할 일이다.